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 이제 유원 플러스균 이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이제 막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설명서에는 그냥 따뜻한 물에다가 요 안에 있는 스푼 요렇게 여기 1g이거든요. 딱 깎아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이제 드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먹어보니까 이걸 처음 드시는 분들은 요 앞에 스푼 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요 뒤에 스푼, 요 손잡이 있죠, 요 조그만 거, 요 앞쪽 거 말고 요 뒤쪽 걸로 해가지고 요걸 뜨는 거예요. 떠가지고 조금 넣어가지고 정말로 먹은 둥 마는 둥 앞으로 뜨는 게 아니고 뒤로,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제 요렇게 뒤쪽으로 딱 해가지고 조깨임, 이렇게 조깨임 해서 먹은 둥 마는 둥 타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하루 먹고 그 다음 날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한 매일매일 조깨임씩 이제 내려가지고 따뜻한 물로 뭐더 좋죠. 예, 따뜻한 물을 하게 되면 미생물들이 이제 빨리 깨어납니다. 차운 물보다는 이제 그렇게 이제 드시는 방법이 있고, 이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이제 저처럼 드시면 되게 좋습니다. 저는 요렇게 차가 있어요. 이제 요 홍차입니다. 블랙티 해가지고 이제 홍차인데 러시아 겁니다. 러시아 홍차인데 제가 뭐 이제 뭐 러시아를 좋아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러시아가 땅덩이가 크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입니다, 땅덩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그 특히 뭐 차류 이런 거는 아무래도 뭐 가짜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죠. 너무 땅덩이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땅덩어리 때문에 이게 이제 좀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땅이 너무 크니까 농약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너무 땅이 커가지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 홍차가 저는 뭐 다른 데보다는 조금 제한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홍차를 먼저 이렇게 제가 먹는 방법입니다. 요 하나를 이렇게 넣어요. 예. 여기다 딱 넣으면 조금 있으면 여기 색깔이 싹 바뀝니다.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유원 플러스 균을 이제 요렇게 깎아서 한 스푼 이렇게 이제 넣죠. 이렇게 한 스푼 넣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드시지 말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요 티스푼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정말로 병아리 눈물만큼 넣어가지고 이제 서서히 이제 몸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요렇게 이제 이 유원 플러스 균하고 사람 몸에 있는 균하고는 서로 이제 균종이 다르죠. 나 이런 거 들어가, 내 몸속에 이렇게 들어가 하면서 몸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걸 바로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자기들끼리 막 이제 뱃속에 있는 미생물하고 이 미생물하고 막 서로 부글부글부글 해가지고 이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설사, 뭐똥 이런 게막 이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먹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익숙해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먹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이게 제가 먹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제 차하고 균하고 이렇게 섞어서 놔두면 이제 한번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제 홍차 맛도 나고 이제 또 균만 하게 되면 약간 이제 균맛이 이제 애기들 우유, 분유 뭐 이런 맛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애기 맛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차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아까 이 홍차가 이게 100개 들어 있거든요. 요게 이제 100개 들어가 있는데 이걸 제가 6,000원인가 뭐 7,000원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래 돈 얼마 안 줬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한개뭐 60원, 70원 이렇게 안 치잖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홍차를 탑니다. 근데 이제 홍차만 또 타면 나 조금 이제 맛이 그 우리가 옛날에 그 이제 음식 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음식을 간을 할때 식초를 썼습니다. 콩장님도 음식 먹을 때 이제 식초를 옆에 놔두고 식초 가지고 간을 했거든요. 논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논어에. 그래서 저도 이제 요 식초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요건 동충하초 식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초를 조금 간하듯이 약간만 떨어뜨립니다. 요게 지금 방금 제가 넣은 양이 커피 숟가락이죠. 커피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양입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넣습니다. 이걸 또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막 진하게 해서 쏙 쓰릴 정도로 여러분들이 먹을 필요는 전혀 없죠. 자, 요렇게, 이제 좀 어느 정도 간을 했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이제 홍차만 하면 홍차가 이제 쓴맛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식초만 하게 되면 식초의 신맛이 납니다. 식초는 시그럽거든요. 그래서 쓴맛하고 신맛하고 이게 섞이게 되면 뭐라고 그러나 그 옛날 우리 보리차 있죠. 보리차 조금 진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끓였었을 때 이제 그 맛이 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차게 먹어도 뭐 이렇게 놔두다 보면 식잖아요. 식으면 차게 먹어도 괜찮고 또 요래 가지고 뚜껑 닫고 냉장고에 넣어 가지고 이제 아주 차갑게 먹어도 또 뭐 큰 이제 저항감 없이 넘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미지근하게 따뜻하게 먹는 게 이제 제한테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먹고 책 좀 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명상을 좀 한다든지 하면 몸에 이제 땀이 이렇게 살짝 그 뭐 몸을 이렇게 덮듯이 땀이 살짝 납니다. 그럼 되게 마치 사우나 한 것처럼 몸이 개운한 그런 걸 이제 느낍니다. 자. 자, 되게 좋네요. 저는 이제 하루 아주 종일 이야기 이제 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거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 저녁에 자기 전에 뭐 하나, 뭐 낮에 또 이런 거 한 서너 잔, 또 뭐 손님 들어오면 뭐 또 한 두세 잔 정도 또 계속 마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보통 5, 6잔 정도 이렇게 제가 먹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가 몸이 뭐 어디 아픈데 별로 없고 똥 잘 누고 잠 잘 자고 또 뭐 음식 소화 잘 시키고 그렇게 잘 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만은 아니고 이제 제가 제일 이제 즐겨하는 그런 이제 발효 음료 마시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